네, 피플인사이드 지방선거 목포시장 후보를 초청해 정책과 비전을 듣는 순서 오늘은 박명기 정의당 후보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후보님께서 시민사회운동을 오랫동안 해오셨는데요. 목포시장 선거에 출마하게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정치 세력 교체 없이 경제도 지역 발전도 없습니다. 지난해 저희 대한민국 국민은 촛불을 들어 부당한 권력을 내몰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저희 지역은 전국적 정치 상황 때문에 최선이 아닌 차선을 선택해 왔고 차선인 그들이 지역의 모든 기득권을 독점해 왔습니다. 이런 기득권을 독점한 정치 세력을 바꾸지 않고서는 목포의 미래를 열 수가 없습니다. 정치가 장애가 아니고 걸림돌이 아닌 지역 발전의 동력이 되는 정치, 서민들의 먹고 사는데 보탬이 되는 정치, 그런 정치를 위해서 저 박명기가 이번에 목포시장에 출마했습니다. 네. 네. 정당에 비해서 인지도는 좀 높지 않은 편인데요. 어떻게 인지도를 높여나가실 계획입니까? 처음 출마하는 후보들이 가지고 있는 숙제입니다. 예, 정도가 있겠습니까? 한 분의 시민이라도 더 만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발품을 팔겠습니다. 저는 20년 넘게 목포 지역에서 활동해 왔습니다. 다양한 영역에서 많은 시민들을 만났고 인지도는 물론 호감도를 높이기 위한 집중적인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미 선거 초기부터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시민들로부터 정책을 제안받고 있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만드는 선거를 통해서 저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갈 생각입니다. 네, 이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부 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 인맥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런 인맥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 여러분, 그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 폐해의 그 본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인맥론입니다. 사실 그 목포 시민들의 삶과 동떨어진 예산을 무리하게 가져오면서 오히려 지방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줬던 경험도 허다하게 많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시민 여러분. 1990년도 목포 상공회의소가 처음으로 정부의 목포대 의과대학 설립 제안을 했습니다. 30년 가까이 그 어떤 정치인도, 그 어떤 정치 세력도 하지 못한 일을 저희 정의당과 윤수아 국회의원이 해냈습니다. 바로 목포대학, 의과대학 용역비입니다. 지금 이미 교육부에서 조달청으로 어제 계획서가 넘어갔고 곧 있으면 용역이 시작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조선산업 위기로 지역 경제가 침체에 있을 때 목포시는 물론이고 영암군, 심지어 전라남도까지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를 설득해서 고용위기지역 추가 지정을 받아냈습니다. 또한 목포는 중소조선의 기술의 메카입니다. 이런 지역 특성을 감안해서 해경 제2정비창을 유치해냈습니다. 정의당은 이미 많은 것을 해내고 있습니다. 인맥이 아닙니다. 현장을 알고 있는 실력과 그것을 실현해내기 위한 노력으로 극복해냈습니다. 이제는 인맥이 아니라 실력과 노력입니다. 네, 목포시정은 정책적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해 촛불이 대한민국을 많이 바꿔놓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고 중요한 정치 결정을 국민들이, 시민들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냈습니다. 앞으로 목포시의 주요 시책과 관련돼서도 시민들이 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실질적 참여가 확대되고 보장되어야 됩니다. 이에 대해서 대비해야 합니다. 얼굴 보고 이야기합시다. 한 시민이 저에게 제안한 정책입니다. 시장이 형식화된 인터넷에서 민원을 받을 게 아니고 또 이미 틀에 짜여버린 동순회 방식의 간담회가 아니라 직접 민원 봉사실에 내려가서 상시적으로 시민들과 얼굴을 맞대고 민원을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자는 겁니다. 두 번째는 참여 예산제의 실질적 개선입니다.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주요한 시책에 대해서 시민들이 결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목포가 조선산업 위기 지역으로 지정됐는데요. 지역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면요. 대양산단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대양산단 조성 초기에 목포시는 2018년인 올해까지 100% 분양을 장담했습니다. 3천억의 경제 효과는 물론이고 5천여 명의 그 고용을 창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43% 분양률에 그치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시민들께 사과부터 해야 합니다. 물론 대양산단의 분양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목포시는 창고, 주차장 등 면적 중심, 양적 측면에만 너무 강조해 왔습니다. 이제는 양질의 일자리와 고부가가치 산업을 염두에 둔 질적 변화를 깨야 됩니다. 목포의 산업 기반을 기반과 특성을 고려해서 수산물 가공식품 등 이러한 기업들을 유치해서 대양산단을 더욱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조선산업 2019년, 2020년이면 화랑은 아니지만 일반 정도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인력산업인 이 조선산업에 숙련 인력이 이미 목포를 떠나서 있고 다른 산업으로 이전되어 있습니다. 이 조선의 숙련 인력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조선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이 지역 경제가 회복되리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제는 민관이 힘을 합쳐 이 숙련된 조선 인력을 어떻게 유지하고 확보할 것인가 관건적 문제입니다. 저는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네. 네. 목포대학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설립에 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이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실까요? 아시다시피 전라남도는 16개 광역시도 중에 유일하게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이 없는 지역입니다. 전국적 의료여건 현실을 보더라도 가장 낙후되고 취약한 지역입니다. 국립대인 목포대학교에 의과대학이 설립된다면 공공의료의 산실이 될 것이며 목포가 공공의료 미래도시로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은 고용창출, 고용유발효과는 물론이고 상당한 경제유발효과와 세수입 증대를 이뤄낼 것입니다. 이는 새로운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지역 정치인들과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정부를 설득해내겠습니다. 명분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시장이 되자마자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병원과 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유치활동을 조례를 제정을 해서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네, 후보님께서 목포시장에 출마한 다른 후보와 차별화된 전략이 있으신가요? 시민 여러분, 저는 20년 넘게 지역에 활동하면서 노동자가 부르면 가장 먼저 빨리 달려갔습니다. 체불임금, 부당노동행위, 산재, 아파할 때 택시노동자, 버스노동자,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와 함께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분양과 하자보수와 환경분쟁으로 정당한 자기 권리를 찾으려고 할 때 함께했습니다. 중소상인들이 대기업 재벌기업 횡포에 맞서 지역경제를 지키기 위해 싸울 때 함께 싸웠습니다. 무상급식, 우려봉사활동, 평화통일, 세월호 등 이 지역의 가장 낮고 아픈 곳에 함께 왔습니다. 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목포가 고향입니다. 목포에서 배우고 일하고 가정을 꾸리고 현재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포의 미래 전략은 저한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의 미래의 운명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목포의 운명과 함께할 목포시장 절실히 필요합니다. 저 박명기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민분들께 이 각오 한 말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경제 문제가 화두로 대두되지 않았던 지방선거가 있습니까? 그런데 지방 정치인들이 이권에 개입하고 금품을 요구하고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그렇게 형사처벌을 앞두고 있고 이런 불법 비위가 만연한 상태 속에서 지역 발전, 경제 발전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네. 예. 이제는 경제가 아니라 정치가 문제입니다. 정치 세력 교체로 정의당으로
세력을 교체해 주십시오. 저 박명기가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명기 정의당 목포시장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